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론과정 재진행할 건데 자 이제 1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이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의를 했다면 자 이제 4월부터는 이론 문제에다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중간 정도에 기출문제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죠? 네, 그 기출문제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3월부터 6월까지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기출문제를 좀 풀어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 2월 강의를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아셨어요? 왜냐면 1, 2월 강의를 듣고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수업은 <laughs> 이미 기존에 수업을 한번 받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초짜라고 생각을 안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수라고도 생각을 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쭉 설명을 드려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문제까지 풀어드릴 건데, 기존에 이제 1, 1월 달부터 했던 수업 내용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시기 전에, 아, 이때 수업, 각 주마다 그때 했었던 주, 그 수업을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주차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1월 달 어, 2주차 거 수업을 미리 듣고 오시라고요. 예 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laughs> 기본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조세 총론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총론 부분은 우리가 시험지에서 몇 문제 출제가 돼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laughs> 네, 총론 부분은 전반적으로 따져서 약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작년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사이드 부분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총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로 따지면 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서, 우리 시험지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laughs> 자, 첫 번째, 조세유 개념부터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냥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조세란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곳으로서 어떻게? 강제로 징수하는 무엇을 말한다?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자, 이게 조세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두 번째, 세금은 왜 징수를 하느냐? 뭐에 충당할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거나 또는 경비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세자를 쓰는 거예요. 세금 아닌 것에는 세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용어 중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걸 전기세, 수도세라고 많이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전기세나 수도세라는 용어는 없어요.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가 징수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한 대금인 거지 세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할 때 세자를 붙이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laughs> 세자 안 붙이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세금은 누가 내느냐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을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납세 무자는 누가 누가 있고 등록면허세 납세 무자는 누구누구가 있었습니다. 라고 다 배웠었죠. 네,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세금은 개별적이고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대가성이라 그랬죠? 자, 세금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돈인 거죠. 그래서 강제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아니다. 계약 관계가 아닌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는 어떻게 내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가장 편한 무엇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금전으로 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의 한에서는 뭘 인정해주고 있다. 물납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여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자체고 두 번째 무슨 목적으로 경비 목적으로 세 번째 누구한테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네 번째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다섯 번째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여섯 번째 무엇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조세예요자이 중에서 요 <laughs>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징수하는 거예요? 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 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조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조세는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무엇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금전으로. 단,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는 무엇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는 무엇밖에 없어요? 재산세,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입니다. 이두개 외에는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외에, 금전으로 낼 때도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지만, 나누어서 낼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걸 무슨 제도라 그래요? 분할 납부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laughs> 취득 단계에서 낼수 있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요 다섯 개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다섯 개만 배우는데 이 중에서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어디서부터냐? 재산세부터라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재산세부터 가능하고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뭐는 없어요? 물납제도는 없어요. 대신 무슨 제도가 있는 거예요?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범위 내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무밖에 없다? 재산세가 얼마 초과했을 때, 천만원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가능하다? 관할 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했을 때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외우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250만 원 초과 2개월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대신 몇 개월로 바뀌고 6개월로 바뀌고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대신요 1천만 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날짜가 다릅니다. 2개월, 6개월. 대신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5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 정리할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분할 납부는 이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이 금액의 몇 배를 따진다? 두 배를 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금액의 두 배를 따져서 두 배를 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준금액, 초과분만 분할 납부할 수있다 그랬죠? 기준금액 초과분만 분할 납부가 된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요, 250의 2배인 500을 넘지 않으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대신 양도소득세는 1 0 0 0만원이 기준이니까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 납부가 된다. 항상. 대신 2배를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얼마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항상 문제 잘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나요? 네,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세를 분류를 좀 해볼 건데. <laughs> 자, 우리가 세금은 여러 가지 종류, 어, 기준에 의해서 두 가지씩 나누어져요. 세금의 이름은.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지만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호칭은요 여러 개로 나누어지듯이 세금도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두 개로 나눈다 국가가 부과를 하면은 무슨 세금이라고 하고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세금 다섯 개만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국세는, 아,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뭐에 해당한다? 국세에 해당한다. 뭐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대신,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국가 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세무서예요. 그래서 국세의 관할 관청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세무서라고 하셔야 되고 문제는 지방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이고 그때 지방 자치 단체가 관할 관청인데 지방 자치 단체는 다시 몇 개로 나누느냐? 총 6개로 구분을 한다. 광역 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 단체인 시, 군, 구로 나눕니다. 자, 그 중에서 취득세는 광역,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요?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요. 중복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항상 특광도, 시군구라고 외우신 다음에 위에 세계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밑에 세계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 그리고 맨 뒤에 거두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도나 구에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때, <laughs>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시, 군, 구라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위에 세 개가 무슨 세금 취득세 밑에 세 개가 무슨 세금 재산세 그리고 맨 뒤에 거두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등록면허세는 성동구청에서 재산세도 성동구청에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경기도, 성남시에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경기도청이, 재산, 등록면허세도 경기도청이, 재산세는 성남시청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광도, 시군구 딱 적어놓고, 위에 세 개가 취득세, 밑에 세 개가 재산세, 맨 뒤에 거두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두 번째는 <laughs>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라고 이야기하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은 목적세라 그래요 그때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무데나 쓰겠다고 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걸 무슨 세라고 한다? 보통 세라고 하고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 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준비해놓은 거죠. 대신 딱 사용처를 정해놓은 세금이 있다. 그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하고 현행 목적세는 딱 다섯 개 있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 당하는 목적세 세 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당하는 목적세 두 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래서 국세는 앞자만 따서 교, 교, 농이라고 외우시고 지방세는요 지지라고 외우는데 문제는 교자 들어가거나 농자 들어가는 것은 이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자 들어가는 것은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외우셔야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뭐에 한해서만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방소득세가 나온다거나 지방소비세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목적세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세는 다 특징이 뭐냐면 요 앞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 다 사용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세는 어디에다가 쓰는 돈? 교육에 농어촌 아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에 글자 그대로 해서 가시면 돼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에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과 시설 유지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시설이 뭐라 그랬어요? 소방시설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역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금 형식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모은 돈을 교육세, 지자체에서 모은 돈을 지방교육세라고 하고 딱 일정 목표액이 있어요. 이만큼은 돈을 모아놓자 해서 목표액이 도달하면 이 세금들은 사라져요. 근데 아직까지 사라진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거두면 쓰고 거두면 쓰고 하니까 목표액에 도달한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추가해서 요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시 무슨 세금에 해당해요? 요두 개는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두 개는 나중에 가서 다시 부가세라는 세금으로 같이 묶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것은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지방교육세라고 하셔야 돼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당하는 것은 뭐다? 지방교육세다. 국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농어촌특별세를 찾으셔야 되고요. 총론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내용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된 거라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조세정과 유무에 따라서 다시 내가 직접 내면은 직접 세고, 간접적으로 내면은 간접 세인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보통 세이고 전부 직접 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세금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는 다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아무데나 쓰겠다. 그래서 다 무슨 세금? 보통 세고, 다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직접 세 당한다고요. 아셨죠? 대신 목적세는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국세에 당하는 목적세 세 개. 교, 교, 농. 지방세에 당하는 목적세 두 개. 지지. 꼭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지지가 뭔지는 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laughs> 다시.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지는데, 자, 우리가 세금은 계산한, 뭐 했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한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때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험제에서는 거의 안 나오지만 그냥 참고로 보세요. 가액으로 표시하면 뭐라고 하고?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돼요. 가액으로 표시하니까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그다음에 세율을 표시할 때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종가세 구조로 가게 되면은 정률세 구조로 가고 종량세 구조로 가면은 정액세 구조로 가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종가세 정률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다 다 종가세 구조고 다 무슨 구조로 가요? 정률세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종량세 구조가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등록면허세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는 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건당 6천원씩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건당으로 계산했으니까 가액이다 수량이다 수량이고 세율이 6천원 금액으로 나왔으니까 정액세 구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범위 내에서는 종량세, 정액세 구조는 오직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입니다. 취득세부터 나머지 부분은 정액세 구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종가세, 정률세 구조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다? 아니, 이미 배웠으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 금액으로 간다. 다 가액으로 갔죠?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등록당시 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가액이고 전세권은요. 전세금액이고 저당권은 채권금액이고 전부 다 뭘로 계산했어요? 금액으로 잡았잖아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금액으로 계산했죠.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전부 다 가액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보이죠. 보인다고 해주세요. 아셨죠? 거기에 곱할세율이 취득세는 2.3% 짜리가 있고 2.8% 짜리가 있고 등등등이 있었고요. 등록면허세도 0.2% 짜리 등등등이 있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0.07% 짜리 0.2% 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누진세 적용하는데 뭐 1%에서 3%까지 뭐 0.5에서 2.7%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양도소득세는 40%, 50%, 60%, 70%, 6에서 45%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요. 보이죠? 아셨어요? 나중에 세율 같은 경우도 다 비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전부 다 무슨 구조다? 종가세, 가액으로 계산을 하고 비율로 곱해 준다. 단 유일하게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할 때만 종량세 정액세 구조로 돼 있다. 아시겠나요? 자, 다시. <laughs>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물건별로 계산하면 물세, 사람별로 계산하면 인세입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고 했죠. 그때 대부분은 물세 구조로 가면 비례세 구조로 가고, 인세 구조로 가면 누진세 구조로 갑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물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가 있고, 인세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계산한다. 즉, 내가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내 거니까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것을 무슨 방식? 물세 방식.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 건지를 보고 그 사람 보고 계산하는 게인세 방식. 됐나요?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정된 세율, 4%다, 5%다,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된 세율을 적용을 하면 비례세. 그러니까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면 비례세. 몇에서 몇 프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무슨 세? 누진세라고 하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꼭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게 지방세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세는 <laughs> 자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방세는요 그리고 물건별로 계산하면 뭐가 적용이 되느냐 비례세가 적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에 반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해요? 국세 당합니다. 국세는 뭐 별로 계산하느냐? 인별로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인별로 계산을 하면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주실 때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입니다. 누진세가 뭔지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누진세라는 것은 과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서 뭐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세율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세율이.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득세죠.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현행 6에서 45% 8단계 누진세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6%부터 몇 %까지 나와요. 45%까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할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laughs>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고 c라는 물건이 있는데 a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b도 갑이 소유하고 있고 C도 갑, c는 갑과 우리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라 자, 근데 A가 5억짜리고 B가 4억짜리고 C가 3억짜리다. 그러면 세금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누구 건지에 관계없이 5억에 대한 세금 따로, 4억에 대한 세금 따로, 3억에 대한 세금 따로 따로, 따로 계산하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 물세. 물건 하나씩 하나씩 계산한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누구 건지를 봐서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봤더니요. 값과 의뢰권에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걸다 합쳐보자고요. 5억하고 4억하고 3억의 절반인 1억5천. 그러면 10억5천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의뢰 것은 3억의 절반인 1억5천. 이걸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하는 방식. 이게 인쇄 방식. 지방세는 다 이렇게 계산하고, 국세는 다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아셨어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지방세는 인별로 안 가요? 그 지역에서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이걸 합쳐서 계산을 해버리는 순간, 다시 지역별로 나눠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뭐별로 계산한다? 물건별로.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걷어가면 돼요. 셨어요. 서울, 대전, 부산에 있다. 그러면 서울 거 계산해서 서울에서, 대전 거 부산에서 계산해서 대전에서, 부산 거 계산해서 부산에서 가져가면 된다고요. 근데 국세는 이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국가 전체에서 걷어들일 거니까. 그래서 사람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물건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건은 무생물이니까.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비례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냥 딱 주어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 5%면 5%다, 4%면 4%다 이런 식으로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근데 사람은 사람마다 능력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더 능력이 좋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드리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바로 무슨 구조? 누진세 구조죠. 그래서, 누진세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1,400만 원이냐, 5,000만 원이냐, 8,800만 원이냐, 뭐, 1억 5천만 원이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쭉 가고, 이게 계단식으로 세율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4천만 원 이하는 아 1,4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6%. 5천만 원 이하는요. 15%. 그다음 24%. 그다음 35%. 그다음 38%. 그다음 40%. 그다음 42%. 그다음 4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세율이 그래서 가장 낮은 몇 프로에서 6%에서 가장 높은 몇 프로? 4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단계? 8단계 누진세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그랬을 때 세금 계산할 때첫 번째 칸에 들어가면 첫 번째 세율만 적용하면 되지만 두 번째 칸에 들어갔을 때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동시에 적용하시라고요.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다. 6에서 45% 구간을 적용할 때1 천만원은요. 첫 번째 칸이니까 그1 천만원에 대해서 몇 프로만 적용하시라고요? 6%만 적용해서 60만원을 내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천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6에서 45%를 적용을 할때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면 2천만원 구간이면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몇 번? 두번 계산하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인 얼마? 1400까지는 그대로 6%를 적용을 해 주시라고 여기까지는 그리고 1400 넘어간 금액 얼마 600만원에 대해서 15%를 적용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84만원 나올 것이고 여기는 90만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74만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60만원이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174만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금액이 몇배 차이가 나요? 두배 차이가 나는데 세금은요? 그건 세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곱해주는 비율이 같이 올라가니까 세금 크기는 과세 표준 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구조가 바로 무슨 구조? 누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진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소득 재분배예요. 그러니까 누진 구조는 구, 구성이 대각선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바로 누진 구조죠. 즉, 비례세는 반드시 가는 구조라면 누진세는 이러한 식으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있는 사람이 뭐 해주라고요? 더 내주라고요. 원래 내야 될생각보다더 내주라고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더 냈으니까 없는 사람이 그만큼을 덜 내도 되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뭐예요? 누진 구조예요. 그러면 돕고 사는 건 물건끼리 돕는 거예요, 사람끼리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보고 계산할 때 누진세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비례세가 됐든 누진세가 됐든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금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대신 그 증가 속도가 어느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누진세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누진세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방세는, 지방세는 전부다 물건별로 계산하고 단순히 비례세를 적용하지만 국세는 뭐별로 계산하고 인별로 계산을 하고 누진세를 적용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한에서만, 재산세 한에서만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세금이 나오느냐? 인세 구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비례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뭐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누진세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국세니까 인별로 계산을 하고 누진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보면요. 비례세가 안 나오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세는 무조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뭔만 알고 계시면 돼요? 누진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누진세는 무슨 세금부터 나오는 거다? 재산세부터 나옵니다. 재산세부터. 취득록세에서는 누진구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전부 다 세금 자체가요. 0.3%, 아, 2.8%, 3%, 3.5%, 4% 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0.2%, 0.8%, 1.5% 짜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부 다 비례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0.07%, 0.2%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신 토지에 한해서만 3단계 누진세, 주택은 몇 단계 누진세, 4단계 누진세를 적용하고 종부세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토지는 그대로 3단계지만 주택은 몇 단계로 바뀌어요? 7단계로 바뀌어요. 단, 주택 중에서 법인 소유 주택은 비례세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원래 6에서 45%를 원칙으로 하되 2년 미만짜리는 40%, 50%, 60%, 70%짜리가 나오는 거죠. 미등기 같은 경우도 70%고요. 저만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비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만큼만 알아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고 그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냥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라고 하고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독립세입니다. 현행 부가세 종류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어촌특별세하고 뭐밖에 없다? 지방교육세밖에 없는데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둘다 공통점이 뭐냐면 목적세예요. 아까 목적세라 그랬잖아요. 교, 교, 농, 지, 지. 그죠?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의 목적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두 개는 다 납세무자가 없다라는 거죠. 납세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취득한 사람한테 거두면 돼요. 등록면허세는요. 등록을 하는 사람한테 거두면 돼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거두면 되고 소득세는요.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걷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농어촌특별세를 그렇게 해석해 보면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농어촌에 사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농어촌을 도와주기 위해서 걷는 건데. 그러면 농어촌특별세가 농어촌에 사는 사람한테 걷는다면 지방교육세는요. 뭐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걷어요? 도대체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누군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필요해서 세금을 만들어 놨는데 거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다른 세금 거들 때 끼워서 걷자. 몰래. 그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라 그래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잖아요.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다른 말입니다. 절대 줄임말 쓰지 마세요. 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제가 줄임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줄임말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줄임말을 쓰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글자 그대로 가치가 창출이 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고 부가세는 따로 징수가 불가능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걷는 세금을 말해요. 그게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따로 내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따로 낼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세금 낼때 붙여서 내는데 그때 어디에 붙이느냐. 취득세에는 농특세가 붙고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부세는 농특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때는 순서별로 정리를 해서 외워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의 취득녹세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의 재산세 종부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의 소득세가 있는데 순서별로 농지 지 농으로 외우시라고요 농지 지농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는 농특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그러면 보유 단계는 뒤집으라고요. 취득 단계가 농지로 갔으니까 보유 단계는 뒤집어서 뭘로 가시면 돼요. 지농으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재산세가 지방교육세고 종부세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만 몇 프로냐? 10%고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가 나와요. 20%가 나오고 소득세는 부과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물론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에는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가 돼요. 반면 세기는. 대신 취득세는 원래 농어촌 특별세인데 지방교육사가 하나 더 부과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농 지, 지농 이렇게 갈 거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에만 몇 프로고 10%고 나머지는 다몇 프로 20%로 갈 건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가 소득세는 없다. 단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하나 더 붙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취득을 했지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취득은 안 했지만 등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취득을 했으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돼요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대신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때 요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특별세 10%고, 요 등기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2 0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 다 내는 세율을 무슨 세율? 요걸 표준세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과 등기를 다 낸다. 그래서 부과세가 두 개가 동시에 붙는 거예요. 대신 취득 쪽만 내는 것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기준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농특세만 붙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농어촌특별세는 무조건 붙습니다. 대신 그게 등기까지 따라온다면 뭐가 같이 붙는 거예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는 거고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몇 프로 내시는지는 아세요? 취득세? 4.6% 낸다 그래요. 근데 매매가 원래 4%거든요. 그 나머지 0.6%가 이두개의 세금이에요. 0.6%가 아셨어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0.2%에 지방교육세 0.4% 붙여 가지고 지방교육세 0.4% 붙여 가지고 0.6%가 붙습니다. 부가세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무에서는 취득세 4.6% 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순수하게 등기 쪽만 내니까 뭔만 따라 붙는 거고. 지방교육세만 따라 붙는 거죠 물론 감면 세액이 있다면 감면 세액에는 따로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어요 감면 세액에는 물론 보유세에는 감면 세액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농지, 지농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 20% 나머 아, 10%, 나머지는 다몇 프로가 붙는다. 20%가 붙는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감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러면 감면세계는 별도로 몇 프로가 붙는 거예요? 20%가 붙어요. 20%. %가. 그래서, <laughs> 자, 보세요. 그냥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금은요, 뭐 했다가, 과세표준 했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감면 세액 등이 있으면 빼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되느냐 납부할 세금을 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억이 나왔어요 이게 등록면허세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대로 세금 얼마 내면 돼요? 1억 내면 돼요 다른 게 없다면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1억이 나왔다면 지방교육세로 그 1억의 20%인 2천만 원을 추가해서 1억 2천을 내시라고요 근데 등록 면허세로 계산된 금액이 1억인데 70% 감면 받았습니다. 감면을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요 3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로 세금을 냈으면 이 세금의 20%를요 지방교육세로 내시라고요. 이 세금의 20%를 그러니까 얼마만 내면 돼요? 3,600을 내면 되는데 7천을 감면해 줬기 때문에 이만큼 세금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감면세액의 20%인 1,400만 원을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내시라고요. 여기에는 따로 농특세 20%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면해 줘 놓고 세금 내라고 하니까 짜증이 날만도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면 안 해줄 테니까 1억 2천 내시던가. 자, 감면 안 받고 1억 2천 내실래요. 감면 받고 5천만원 내실래요. 그래요. 이게 맞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100% 감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낼 금액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 교육세로 낼 금액도 없습니다. 근데 세금이 나옵니다. 농어촌 특별세로 2천만 원에 1억을 감면해 줬으니까 이 금액의 20%를 내라 그래서. 그래서 가서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100% 감면했는데 무슨 세금이 나오느냐? 감면해 줬으니까 당신 이득 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면받은 금액 술 먹지 마시고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면 비과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부할 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써 지방세고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고 종가세이고 물세이고 정률세이고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물납과 분할납부는 안됩니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외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강의를 할 거라면 외우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외우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은요. 알아듣기만 하시면 돼요. 어, 지방세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구나. 물납과 분할납부가 안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지방세냐 국세냐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이건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국세는 상관이 없는데 지방세는 관할관청을 정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누진세가 나오는 경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재산세부터 나오고 분할납부도 어디서부터 가능하다? 재산세부터 가능하다고요. 대신 물납은 어디만 된다? 재산세만 된다고요. 재산세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총론 부분이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알아야 되지만 양도소득세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 이런 말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체킹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배운 사람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시, 되는 부분이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일단요 알고는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작이면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울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니까. 이걸 이제 펼쳐서 하나씩 하나씩 내용 정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laughs>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세금. 자, 요거 시험제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양도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뭐 할까요? 다시 취득을 할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들 있죠? 요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다 누가 내는 세금이냐? 취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요. 보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안 생겨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다 나와요. 대신 양도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양도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어디에 부과된다 그랬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아까 부과세인데, 취득세도 부과될 수 있죠? 등록면허세도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또 어디에 부과돼요? 재산세 부과되죠. 재산세 부과되니까 보유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양도단계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반대로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단계에서만 나옵니다. 대신 무슨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취득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취득단계에서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돈을 벌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득세는 나올 수가 없죠. 소득은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운영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부터 나오는데, 보유 단계에서 무슨 행위를 하면 소득이 발생을 해요? 임대죠, 임대. 또는 양도. 아셨죠? 그래서,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서 무슨 소득세? 종합소득세고,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인데, 그게 건설업자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나오고,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를 내게 되면, 지방세도 한번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같이 나와요. 지방소득세가. 그냥 묶어서 뭐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소득세다.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나온다면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온다. 아셨나요? 정안 되면 추접하게라도 외워라. 공부부터 해라, 돈부터 벌어와라. 공부부터 해라. 그래서 교육이 앞에 두 개, 돈 벌어오는 게 뒤에 두 개. 원래 맞잖아요. 공부부터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그대 가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앞에 두 개, 돈 벌어 오는 게 뒤에 두 개, 정 안되면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별로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농부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건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자 농어촌특별세는 어디에 부과돼요? 취득세 부과되니까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부세도 부과되니까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 세액에 부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죠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고요. 상가 임대했을 때 임대로의 부가가치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쓸때 반드시 붙이는 게 수입인지입니다. 그게 인지세인데 그 인지세는요, 매매 계약서에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면 매도자용, 매수자용이니까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와도 임대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그리고 농부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수입인지는 매매 계약서에만 붙이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 시험지에 나올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그러면 얘들만 찾아야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그러면 얘들만 찾아야 되고 이러한 식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총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유형을 보면 그러니까 이 구조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었다가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